시편 92편 제가 도표를 저렇게 그렸는데 느낌이 오시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업빛으로 시작합니다. 원어에서는 토브, 좋다로 시작하는 거죠. 무엇이?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함이 좋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알리는 것이 좋다. 그래서 시편건과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한다. 벌써 여기에서 이제 이게 안식일과 상관이 있는 건 좀 눈치가 오시죠? 왜냐 그러면 악기들이 다 모인 것은 백성들이 다 모였을 때 찬양이니까. 그렇게 시작한 이 시편 92편이 물결이 자꾸 올라갑니다. 자꾸 올라가요. 이렇게 뭐 갔다가 이렇게 내려오는 마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나와 악인들이에요. 나와 악인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나와 악인들을 섹션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점선으로 표현했죠. 그 반대쪽에는 대칭되는 나와 의인 나와요. 악인들은 복수, 의인은 단수. 이것도 좀 주의해 보실 필요가 있죠. 그 사이에 이 시편 92편의 중심이 나오죠. 여호와는 영원한 지존자시다. 여호와가 영원한 지존자시니까 원수들은 패망하게 돼 있죠. 그죠? 안 그러면 지존자가 아니죠. 그러고는 알려라. 무엇을? 여호와의 반석되심을. 여호와의 반석된다는 말은 이제 시편은 성도님들이 눈치채셨기 때문에 신구약 전체가 약속인데 이 약속을 향한 삶을 선포하고 북돋우고 이게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와가 반석, 여호와라는 반석 위에 내 삶을 세워라 하는 것은 여호와는 정직하시다. 약속을 절대로 속이지 않는다. 불의가 없다. 약속을 함부로 깨지 않는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반석되심을 알려라. 이렇게 해서 그 교향곡의 환희의 막 마지막 부분처럼 그렇게 끝나는 시편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 물결처럼 밀려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시편이에요. 이 시편은 시편의 150개의 시편 중에 안식일의 시편이라는 타이틀이 유일하게 붙은 시편이에요. 합당해요. 저는 그 시편 잘 몰랐는데 이번에 묵상하면서 시편 중에 최고의 시편이 무엇이냐 그러면 이제는 저는 뭐 시편 92편이다. 이건 뭐 당할 것이 없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게 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게 주일이에요. 그게 구분된 우리의 날이에요. 여러분은 왜 예배 나오십니까? 예배에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기를 기도하고 바래서 나와요. 왜냐하면 이 땅의 모든 아픔은, 이 땅의 모든 불의는, 이 땅의 모든 악함은, 이 땅의 모든 거짓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두가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뿌리를 모르는 사람이죠. 내가 어디에 접붙어야 내가 사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죠. 이 뿌리를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가 나만이 아니고 나 혼자 잘 살 수는 절대로 없어요. 이 땅에 통치가 임하게 하옵소서. 이게 8절과 9절이에요. 여호와는 영원토록 치존하시니이다. 치존하니 그의 원수들은 패망하죠. 중요한 것은 그 결론을 흩어지리이다. 항상 신구약의 일관된 이미지입니다. 의인은 단수라고 되어 있죠. 하나가 돼요. 악인들은 다 흩어져요. 바람에 나는 교화 같아요. 잘려진 포도나무 가지 같아요. 각각이에요. 흩어지리이다. 자, 여기에서 이제 멸망과 영원의 비밀이 나타나요. 단락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와 악인들, 나와 의인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시편이나 성경에서는 대개 나와 원수들, 의인과 악인 이렇게 대조를 시키죠. 근데 여기서는 나와 악인들이 한 묶음,
나와 의인이 한 묶음 되어서 이렇게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92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은 의인 따로 악인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나 안에 악인도 있고 나 안에 의인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92편은 사실은 나가 하나님의 증거가 임해서 하나님이 내 뿔을 높이시고 나의 원수들이 보응을 받는 중심에 뭐가 있었어요? 여호와는 높으시, 지존하다는 말은 the most high, 높으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높임 받으시듯 나도 그 높임을 받았어요. 하나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여호와의 원수가 패망하여 흩어지는 것 같이 나의 원수도 보응받는 것을 내가 보고 들어요. 보이십니까? 그래서 나는 기뻐 높이 외쳐요. 무엇을? 두 가지예요. 주의 일을, 주의 행사를. 주의 행사는 창조와 구속이에요. 그 크심이라고 되어 있죠. 크심. 그 다음에 주의 생각, 주의 섭리, 뜻이죠. 매우 깊으시나이다. 주님의 섭리, 그 섭리를 완성시키시는 하나님의 이 계획이 신묘막측하시며 참으로 깊으시나이다. 그런 나는 어떻게 세워지나 하는 것이 이 92편이에요. 어디서 시작이에요? 악인에서 시작이에요. 기분이 나쁘셔도 어쩔 수 없어. 우린 다 악인이고 악하게 살아요. 예, 네, 그게 우리 안에 많이 있어요. 나는 아니라고 하고 싶지만, 예, 네, 그래요. 그러나 그게 절대로 저주가 아니라는 거죠. 이 악인들의 어리석음과 무지함과 깨닫지 못함, 이것 때문에 이 복이 임하게 되는 거죠. 이 흐름을, 이 통함을 볼 수 있을 때 이 92편의 위대함에 감동을 받게 되는 거죠. 예, 먼저 이제 악인들의 특징은 어리석어요. 무지하고 깨닫지를 않아요. 이걸 뭐 바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아니에요. 이 어리석다, 알지 못한다, 깨닫지 못한다는 말 다른 말로 하면 굉장히 똑똑하다, 그런 말이에요. 왜 똑똑할까요? 간단하죠. 얕은 것밖에 못 보니까. 주의 생각이 매우 뭐하다고요? 깊으시나이다. 이 현상에 얕은 것밖에 못 봐요? 깊은 것을 보지 못해. 그러니까 이 현상에 얕은 거야 뭐 다 아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말이 똑똑한지 몰라. 얼마나 논리가 분명한지 몰라. 어디 가도 잘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큰 거를 몰라. 나의 세계는 뭐예요? 내가 태어나서, 내가 자라나고, 내가 배워오고, 내가 살고, 내가 경험한 세계가 나예요. 이건 모래 하나보다 작은 거예요. 근데 그 세계가 나의 전부니까 내가 다 알지. 그걸 넘어선 무한한 하나님의 크신 세계는 모르지. 그래서 똑똑해요. 이 깊음과 크심을 아는 사람은 똑똑할 수가 없죠. 사실 좀 바보같이 보여요. 그 복이에요. 네. 그 비트겐슈타인이라고 이 철학을 끝낸 철학자예요. 제가 좋아합니다. 그 유럽의 강철왕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엄청난 기업을 이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근데 이 아들은 생각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싫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가지고, 예, 그 아버지 사실 피하려고 전쟁을 나간 거예요. 전쟁을 나갔는데 이 사람 뭐
죽음은 뭐고 삶은 뭐고 뭐가 그렇게 다른 점이 있어? 이런 사람이에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이 뭐 체격도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닌데 무공 훈장을 두 개나 받아버렸어. 그러다가 포로로 잡혔는데 포로로 잡혔다는 소식 듣자마자 아버지가 뭐 유럽 전체를 움직이는 사람이니까 포로에서 빼내려고 하니까 피트겐슈타인, 아니 다른 사람 다 포로로 잡혀있는데 왜 나만 나가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 그래서 그 포로로 잡혀있으면서 서양 철학을 완성시키는 책을 그때 씁니다. 근데 그 비트겐슈타인이 이 사람의 어리석음을 두 가지로 얘기해요. 첫째는 이 삶의 어리석음이요. 근데 그 파리통에 비유를 했어요. 옛날에는 이제 파리약이 없었어요. 옛날에는 그때는. 파리통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큰 반은 이렇게 구요. 구를 만들고 그 위쪽에다가 파리가 좋아하는 음식을 붙여놔요. 그리고 그 밑에 이렇게 물을 담아놔요. 그럼 파리가 그 좋아하는 음식을 먹으려고 그 안에 들어가서 실컷 먹고는 밑으로 들어왔으니까 밑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파리가 밑으로 나갈까요? 안 나갈까요? 계속 위로 나르다가 물에 떨어져서 잠수를 오래 하시더라. 그게 이제 옛날 파리통인데 사람의 삶이 똑같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왔는데 나갈 때도 빈손으로 가는 것인데 그거를 알면 삶을 충분히 즐길 텐데 죽을 때까지 움켜쥐려고 한다. 그것에서 모든 어리석음이 오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요. 어리석음 자체가 저주가 아니고 어리석음을 붙들어지고 있을 때 저주가 된다. 이 악인은 잠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멸망하고 흩어지는 그 패망에 이르르게 되는데 그건 언제 그러냐 그러면 어리석음을 스스로 붙들어지고 있을 때. 92편은 그 자리에 눌러앉아서 정당화하는 삶을 떠나라는 거죠. 그 생각과 논리의 어리석음을 알으라는 거죠. 풀은 흥황해 보여도 금시 마르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그 자리를 떠나서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어디로? 의인의 번성과 장성함으로. 여호와의 집 하나님의 뜰로 침노에 들어가야 돼요. 그러나 조금 이따 보시겠지만 이게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이게 침노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이 내 논리의 세계만 보는 게 아니라 내 논리 세계를 벗어난 세계의 그 초월성과 복을 봐야 돼요. 그 전환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래요. 유크리드 기하학은 평면 기하학이잖아요. 그러니까 유크리드 기하학에 의하면 평행선은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리만 기하학, 기하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뭐 리만 기하학은 입문에 불과하지만 리만 기하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중력에 의해서 우리의 공간이 휘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죠. 그러므로 휘어진 공간의 평행선은 만날까요? 못 만날까요? 다 만나죠. 무한히 만나죠. 그래서 이 평면 공간밖에 모르는 사람은 모든 실제를 부인합니다. 현상에 보이는 것 외에 숨겨진 실제를 다 부인해요. 행복이 어딨냐? 행복한 척 하는 거지. 행복한 사람이 어딨어? 이래요. 자기가 불행하면 자기가 불행하지. 남까지 불행했으면 좋겠지. 자기가 불행했으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그래도 행복이 있습니다. 또 이래요. 하나됨이 가능하냐? 이 부부 사이에도 하나가 안 되는데, 응? 하나가 안 될 때는 싸우기라도 하면 정드는데 어떻게 하나가 되냐? 그래요? 그게 자기의 한계예요. 하나됨의 실제가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시편 92편은 이 하나의 평면에서 또 하나의 차원으로 들어가서 그 실제가 자라난 아름다움을 보여주는 시편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지존자는 영원히 높으시고 그 지존하시니까 원수들은 패망하게 되어 있어요. 나의 운명이 지존자와 같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원수들이 패망되는 것을 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게 돼요? 지존자와 하나가 되면. 지존자와 하나 된다는 말이 뭐예요? 지존자가 진실하시잖아요. 나도 진실해야 돼요. 진실하지 않으면서 하나가 되겠다. 그건 안 되는 일이지. 지존자는 자유하시잖아요. 나도 그 자유를 배워야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의 출발점은 악인의 무지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자리를 붙들어지고 싶어해요. 내가 갖고 온 내 자리, 이거 없어질까 봐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조금 이따 이제 주일날 모였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일어나야 되는가, 일어나는가 또 하는 걸 우리가 보겠는데, 자, 이 악인의 무지와 그러므로 잠깐의 현상으로 끝나는 이 멸망에서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안 되고 우리가 침노해야 돼요. 침노. 침노하는 것은 뭐 의지나 결단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세계의 절망과 이 세계를 넘어선 세계에 그 열림이, 그 번성이, 그 아름다움이 보이기 시작할 때 침노가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침노하는 사람은 지존이 보여야 돼요. 이 땅의 것 가지고 네가 더 많이 가졌냐, 내가 더 많이 가졌냐, 이거는 이 사람은 침노가 없어요. 있을 수가 없죠. 높음이 보여야 돼요. 그 초월성이. 이 지존이 보일 때 두 가지를 해요. 첫째, 회개를 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거예요. 후회는 생각으로만. 저 악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후회가 많아요. 그랬을 걸, 저랬을 걸,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어쨌을 걸 생각은. 물이 동하는데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뭐 이런 복잡합니다. 그러나 결코 행동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지켜온 자리, 38년을 지켜온 자리잖아요. 38년을 지켜온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특징이 기도합니다. 기도는 위시가 아닙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생명이 항하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내 생명이 항해야 될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멈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강청하는 예화가 나오는 거죠. 네 욕심을 따라가지고 떼쓰라 그런 게 아닙니다. 존재적으로 멈출 수가 없어요. 그죠? 우리 부모들은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하는 거. 이게 멈출 수 있어요? 자식이 아무리 딴 쪽으로 간다 그래도 그 기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강청. 그래서 회개와 기도가 일어나요. 이 회개와 기도가 있는 자리에서 뭐가 피어나요? 이 여호와의 집과 하나님의 뜰에 자리가 옮겨진 그 자리에 빛의 청청함, 결실함, 이런 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죠. 그것에서 하나님과 하나 된 삶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경험을 하면 그 하나님의 행사, 행사는 이 크게는 창조와 구속의 역사를 얘기하죠. 그 다음에 그 섭리, 하나님의 이 역사를 진행하는 섭리와 완성을 기뻐 외치지 않을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반복을 통해서 생명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악인의 풀 같은 이 무지가 저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애통함과 절망 때문에 의인의 번성을 경험하는 이런 합력하여 선을 만나게 된다. 이것이 계속 반복되어 돌아가는 것을 신앙생활이라고 합니다. 생명훈련이죠. 그래서 말씀은 약속이요. 그러니까 약속의 절 생명은 신실함에 있죠. 내가 그 약속에 신실할 때 나는 나의 나됨이 조금씩 자라나고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항상 그렇게 살 수만은 없죠. 현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현상은 뭡니까? 물질로 사는 것이죠. 물질로 사는 사람은 욕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욕심이라는 건 내가 단절됐다는 거죠. 너는 어떻게 돼도 내가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예요. 나쁘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생명을 피우는 하나님의 섭리 기제예요. 그때는 보이는 나가 중요해요. 보이는 나. 그러나 이 두 개의 서클이 반복될 때 생명이 자라나는 거지, 나의 나됨으로만 사는 사람도 없고, 또 보이는 나를 그렇다고 버릴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는, 이게 성경의 삶의 사실은 유일한 명제예요. 그 죄가 뭐예요? 가짜. 가짜나 하타. 하나님 이하권이 만드는데 이하권이 안 되고 사람한테 멋있게 보이려고 마음에 없는 소리 해대고, 예? 뭐 에고 부스팅이나 해주고 이런 게 죄예요. 오로지 보이는 나, 사람에게 내가 누구냐, 이게 죄예요. 하나님에게 내가 누구냐, 이게 진실이에요. 예. 그래서 그걸 다스리라는 말은 없애라는 말이 아니에요. 없앨 수 없어요. 없애라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속에서, 그 자리에 우리를 보내셨어요. 그 안에서 진실하고 싶은 열망. 우리가 무슨 100% 진실이 어디 있어요? 1%라도. 진실하고 싶은 그 열망. 그것이 나를 피워내요. 그 순환을 살으라고 하는 것인데, 이 순환의 생명력은 이제 다음 주 우리 51편에서 좀 더 자세히 볼 것입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히 제가 얘기를 드릴 텐데, 악인의 특징은 단절되어 흩어지는 거죠. 의인의 특징은 악인들 그래서 나오고, 의인 단수로 나오죠. 하나됨이에요. 그래서 마치 이런 거예요. 교향곡에 이게 음표들이 있잖아요. 뭐 음자리표, 음표, 심표, 뭐 조표, 또 뭐 있어요? 박자표 뭐 등등등 있잖아요. 그 음표들 하나하나가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음표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건. 그 음표들이 모였을 때 교향악이 되는 거죠. 음악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개체로 존재하지만 개체로만 존재하는 것은 저주예요. 나는 친구가 있는가? 진실을 나누는 친구가 있는가? 가족을 포함해서 질문하셔야 됩니다. 현상 세계에 잘 먹고 잘 살고 사람들에게 그럴듯하고 끄떡없이 지낸다. 무슨 소용이 있어요? 중심의 진실을 나누는 친구가 있는가? 특별히 부부 사이가, 특별히 자녀와, 좋은 출발점이죠. 진실을 나눌 수 있는. 그게 개체로만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됨을 경험하는 거죠. 이 개체들이 하나됨을 경험할 때를 무아라고 합니다. 무아. 자아가 없어진다. 이 성경의 위대함은 여기에 있어요. 모든 종교나 사상에서는 이 무아가 100% 무아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적어도 인류 역사에 아무리 찾아봐도 이 100%의 무아를 이룬 사람은 없어요. 그게 존재하는지 모르겠어요. 제 생각엔 존재하지 않아요. 현상 세계에서. 성경은 1% 더 좋다는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 하나에, 찬양 하나가 내 가슴을 터치하면 그 작은 구멍을 향해서, 바늘구멍에 빛 들어오는 것 같은 거예요. 그 작은 구멍을 향해서 빛이 확 들어와서 나 전체를 감싸 안아요. 내가 전체가 무아여서가 아니고, 말씀도 제 말씀을 뭐 100% 이해해 주시면 제가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어떤 말 한마디, 호플리 무화된 한마디가 가슴을 탁 터치하면서 그렇게 그 내가 나를 짊어지고 사느라고 뭔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게 퉁 내려지면서
현상세계에서 내가 알지도 경험하지도 못하던 그 깊은 평강과 안식이 확 임하면서 상황이 안 바뀌어도 염려가 사라진 채로 나와 상황이 원수가 아니라 화해가 되는 이런 무화가 일어나. 그래서 이제 51편으로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51편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됨이 좋지만은 하나됨으로 계속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된 것은 다시 개체로 돌아가요. 근데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돌아가는 개체는 하나되기 전과 똑같은 개체가 아니라 하나됨을 통해서 새로워진 개체로 개체화가 되는 거죠. 이게 반복되면서 굉장히 그 하나님의 크심과 깊으심을 알고 누리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죠. 삶이 멋있고 옆에서 봐도 알아요. 복되고 자유함도 있고 그래요. 옆에 분에게 우리 얘기야 얘. 자,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이 안식일이다. 여기 모였을 때 이 하나됨을 체험하는 분도 있고 여기 이렇게 모여있지만 끝까지 자기로 땡글땡글 하다 또 땡글땡글 굴러가시는 분도 있다. 서로 한번 바라보라고 하고 싶은데 겁나. 안식일에 무엇이 일어나느냐? 우리는 주일이죠, 주일이. 하나님의 시공간으로 구분된 시간. 예. 그 주일이 뭐냐? 주님의 주권을 만나는 날이지. 주님의 주권, 주님의 지존하심을 만나는 날이지.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났냐? 그러면 파괴와 생성, 악인의 자리가 파괴되고 침노한 생명의 세계가 생성되는 이 생명순환이 일어나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불러서 하나님이 보라, 내가 너를 세워서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며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다. 그러니까 파괴가 두 배로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실 때는 무엇을 향해서 나오셔야 돼요? 파괴를 받으셔야 돼요. 복된 파괴죠. 맞아요. 내 안에 있는 거짓, 내 안에 있는 에고, 그 내 뜻대로 안 되면 무서운 사람들은요 똑같이 나왔다 똑같이 가신다. 하나님과 똑같은 사람,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이 없으신. 그래서 그 이 안식일에 일어나는 일이 뭐예요? 요한복음 5장에서는 명절 안식일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신, 명절 안식일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으면 예수님 어디로 가야 돼요? 성전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성전으로 가지 않고 베데스다 연못가로 갔어요. 베데스다 연못가가 어디예요? 자리 지키기에 열광인 사람들. 물가에 자리 잡은 사람이 최고야. 그건 소수고 힘들어. 그만 그 바로 옆에만 자리 잡았으면 물이 동할 때 또르르 굴러가면 되는데, 근데 거기는 너무 힘들어서 한 세 번째 줄쯤에 자리 잡았어요. 이 뒤로도 줄이 많아. 이 세 번째 자리에 있어봐야 평생 구원 없어. 왜냐하면 제일 먼저 또르르 못하니까. 옆에 말씀해 주세요. 구원이 또르르인지 난 처음 알았어요. 구원은 없는 자리야. 그래도 이번 세 번째 줄에 자리 잡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38년 동안 지킨 자리야. 그 자리를 지키는 동안은 악인의 똑똑함, 크심과 깊으심에 대한 무지를 떠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 왜 내 자리를 들고 걸어요?
자리 지키는데 평생을 보내고 있습니다.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 안식일에 그것이 일어나요. 예, 악인의 자리 우리 지켜야죠. 세상 나가서 그러실 거예요? 다 갖고 가도 괜찮아요? 나는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 수 없어요. 그렇게 사는 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에요. 악인의 자리를 지켜야 돼요. 그렇지만 동시에 그 자리를 떠날 줄도 알아야 되죠. 이 떠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일이고 지혜가 필요합니다. 함부로 떠나면 망가져서 다시 건설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이 알을 깨는 순간이 살 수도 있지만 죽을 수도 있는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 알을 깨고 또 한 번 새 차원을 향해서 일어나 걷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이 주일이다. 우리가 하나 되고 다시 개체 삶으로 파송되는 것이 바로 이 다이내믹을 삶에서 누리기 위함이다. 똑같이 살고 똑같이 모이는 게 결코 아니다. 자, 그러면 뭐가 파괴되느냐? 가짜나, 가짜나가 파괴되는 거죠. 그 가짜나라는 게 뭐냐? 세 가지에서 우리는 가짜예요. 감정과 욕망과 모방, 나에서 가짜예요. 여러분, 우리 감정이 우리를 뭐 좌지우지를 하는데 감정이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감정이 내 감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내 감정 없어요. 내 감정을 느껴본 적이 없죠. 우리는 항상 타인의 감정을 아이들을 보시면요, 옆에서 웃을 때 아이가 울어요. 웃어요. 네. 옆에서 울면 아이는 따라 울어요. 우린 처음부터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군중심리가 그거예요. 그냥 뭐 여러분 그 데모할 때 이렇게 팔짱을 한번 딱 껴보십시오. 막 그땐 대단해요. 절대 안 죽을 것 같아. 막 뭐 끄떡 없어. 그때는 막 용감하게 소리 지르고 막 뛰어나가서 돌도 던지고 그래요. 근데 끝나고 집에 돌아갈 때는 나처럼 돼요. 그 군중심리라는 것도 대단한 것이에요. 뭐 지금 뭐 유행이니 이게 다 그거에 한 거지만 제일 웃기는 건 TV 웃음 박스예요. 그 TV 프로그램 보다가 이렇게 웃어야 될 때는 TV에서 확 웃는 소리가 나오잖아요. 그 웃음 박스라 그래요? 그래서 TV 보는 사람은 안 웃어요, 실제로는. 그냥 멍청한데 그 웃음 박스가 확 터져 나오면 자기가 웃는 걸로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주어진 감정을 느껴요. 내 감정을 느낀다는 건 상당한 자유와 용기입니다. 내가 기쁜 것을 기뻐하는 건 굉장한 능력입니다. 다른 사람이 기뻐하는 것을 나도 기뻐해요. 평생 그거 쫓아다니는 거죠. 두 번째 욕망이에요. 욕망도 주어진 것을 욕망해요. 솔직히 뭐예요? 우리가 원하는 게 뭐예요? 어플 미들 클래스 되는 거, 중상류층 되어서 중상류층 지역에 중상류층 집을 가지고 중상류층 차를 타고 중상류층 학교에 자녀를 보내고 중상류층 교회를 나가고 중상류층 목회 교양 있고 거룩하고 단정한 말투에 예수님 만나면 기절할 사람들, 감정의 진실과 욕망의 진실을, 진리 자체의 진실, 예수님을 만나면 기절할 사람들. 그래서 유행 아니에요. 유행 따라 사는 거죠. 어쩔 수가 없어요. 촌스럽고 세련된 게 따로 있어요? 그 시대가 결정을 해줘요. 그 시대가. 우리는 그 문화의 오토파일럿으로 살아요. 가짜 욕망. 주어진 것으로 살아요. 그 다음에 나댐도 주어진 나댐이에요. 내가 되고 싶은 나가 아니고, 특별히 우리는 이제 소비사회가 되면서, 소비사회라는 건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면서, 전에는 이제 귀족의 삶과 평민의 삶은 딱 나누어져 있었어요. 서로 알지도 못하고, 교류도 없고,
상관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대량 생산이 시작되면서 누구든지 귀족이 될 수 있어요. 귀족처럼 입을 수 있고, 귀족 같은 집을 지을 수 있고, 귀족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규정한 엘리트, 엘리트 그룹의 말씨를, 엘리트 그룹의 교양을, 무엇보다 엘리트 그룹의 소유를 흉내낼 수 있는 것이 내가 잘 되는 거예요. 모방. 그래서 우리는 다 주어진 감정, 주어진 욕망, 주어진 나로 살고 있어요. 나를 찾아보지 못해요. 허무하죠. 여러분, 주어진 것 자체가 나쁜 게 아니고요, 주어진 것밖에 모르면 가능성을 몰라요. You only live with the givens. You never know what possible is. 이하권이가 이하권에게 주어진 것으로 뭐 하여튼 스테디움에 뚜껑 덮어가지고 막 사람들 다 많이 모아가지고 막 말하면 뿡뿡뿡 가고, 여러분 어째 그런 게 없으세요? 막 그게 나야, 나 꿈이야, 욕망이고 막 그거 되면 막 좋아하고, 그렇게 주어진 것으로 사는 사람은 진정으로 내 안에서 가능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피울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부끄럽지 않은 나의 진실이 무엇인지를 평생에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스림을 상실해요. 나의 주권이 상실되어졌죠. 다 주어진 것으로 타자의 삶을 살아요. 자기는 자기가 산다고 생각하는데 타자가 준 감정과 타자가 준 욕망과 타자가 준 자기를 살죠. 여기에서 우리는 침노를 상실해요. Interactivity. 여러분, 이 사회는 지금 현재 21세기는 우리는 Interactivity는 완전히 사라지고 Interpassivity, 상호수동성. 나도 너의 에고 안 건드려, 너도 나의 에고 안 건드려. 약속이 있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은 거래예요. 부부관계까지도. 이 에고를 건드리지 못하는 것이 가장 강한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교회. 무엇 때문에? 사람들 모아놓으려고. 예수님 사람들 떠나보내셨어요? 정확하게 반대로 하는 것을 보셔야 됩니다. 침노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어떤 삶이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자, 부부를 예로 들어보십시다. 아침에 일어나면 서로 인사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절대로 감정 안 건드려. 절대로 다툼도 없어. 말투를 써도 제가 꼭 뭐 싫다는 것은 아니었고, 저는 하루에 세 끼를 먹는 사람이오니 부디 세 끼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부 재밌을까요? 근데 우린 다 왜 그렇게 살아요? 침노할 수 있어요. 침노하려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침노할 수 있어요. 침노받을 수 있는 것은 서로가 신뢰가 있기 때문에 침노를 받아요. 아픔 속의 행복을, 서로가 껍질을 깨는 성장 속에서의 보람을 느끼는 것이 침노예요. 저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임스 파머 주니어라고 하는 사람의 얘기인데, 이 영화는 사실은 제가 시나리오를 썼으면 이 사람 얘기를 썼을 거예요. 근데 그거보단 얘기가 이 제임스 파머 주니어가 옛날에 그 남부의 흑인 백인 따로 다닐 때 흑인 대학의 디베이트 팀에 들어가요. 디베이트 팀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끝에는 이제 하버드 디베이트 팀을 이기는 걸로 나오는데, 실제는 하버드가 아니었어요. 하여튼 그 당시에 흑인 학교가 백인의
그 상징적인 학교를 이겼다는 것은 대단한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사람의 얘기는 슬쩍 지나가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인데, 이 제임스 파멀 주니어라고 하는 애가 굉장히 똑똑해서 14살에 대학을 들어간 애예요. 근데 14살에 대학을 들어갔는데 얘가 절망을 합니다. 두 가지의 절망을 해요. 그 동네에 그 자기 교수님 이름이 디베이트 팀 코치 교수님이 털슨 교수인데, 이 털슨 교수가 굉장히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소작농들을 모아가지고, 합법적인 모임이에요. 소작농들을 모아서 우리가 백인 주인들에게 계속 당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이런 모임을 하다가 경찰들이 들이닥쳐서 막 린치를 가해요. 그걸 얘는 숨어서 이렇게 봐요.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자기 아버지가 얘를 보고 그래요. 넌 절대로 그런 모임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그 톨슨 선생님을 하면서 내 아들이 그런데 들어가게 하지 마라, 이렇게 딱 해요. 거기에서 그 아버지의 비겁함, 또 흑인 사회에 그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감, 그걸 만나요. 두 번째는 톨슨 선생님하고 여행하다가 흑인이 린치 당하는 장면을 봐요. 산 흑인을 나무에 매달아 놓고 그대로 불에 태워 죽여요. 그 린치를 보면서 거기에 대해서 흑인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얘가 완전히 절망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우리의 모습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 예? 살아가는 것도 힘든데, 이런. 그런데 그 생에 전환점이 일어나요. 제가 생각, 이게 실화인데, 이게 흑인 역사의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 톨슨 선생이 불법으로 체포가 돼요. 근데 거기에서 자기 아버지가 찾아와서 그 셔리프과 만나가지고 이 톨슨 선생님을 석방시키는 장면을 만나면서, 아, 현상의 폭력이 아무리 무서워도 진실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더 강하다 하는 체험을 하면서 이 사람은 생애가 완전히 바뀌어서 Congress for Racial Equality 전국회장도 되고, 사실은 마틴 루터킹 주니어 목사님보다 10년 앞서 모든 걸 시작했어요. 이분의 이름이 높아져야 돼. 이분 먼저 가버린 사람이에요. 이해를 잘 못했어. 이분이 깔아놓은 데 이제 킹 목사님이 하셨지만은, 그래서 프리덤 라이더라는 것도 이분이 처음으로 시작한 거예요. 흑인들이 함께 연대해서 행진하고 이런 것. 예, 제 말은 끝내고 영화를 보겠습니다. You led that raid, Sheriff. You're the one who broke the law, not Dawson.
Are you threatening me, boy? No, sir. I wouldn't do that. But I cannot speak for those people outside. An unjust law is no law at all. And what does that mean? A mass slaughter of citizens, both white and colored, by Texas Rangers? Is that really what you want as a sheriff of this county? Now, if you let Tolson go home, I believe that these folks outside, they'll go home as well. Yeah. 현상의 폭력이 무섭습니다. 우리는 육체와 육체로 현상 속에 살아야 하니까. 그러나 진실의 힘은 겉과 비할 바가 아닙니다. 되게 비겁하게 내 자리 조금 지키면서 그렇게 사시면 끝에 내가 나를 버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버립니다. 내가 나를 버리지 않으면 내게 내가 더 저주가 되는 것이지. 자기는 비겁하다고 생각했던 아버지가 결정적인 시간에 진실 하나로만 그 보안관과 그 경찰들 앞에 서는 그 모습이 이 유크리드 기하학에 있던 제임스 파머 주니어를 리만 기하학으로 옮겨버리는 거지. 그리고 세상에서는 킹 목사님보다 덜 유명하지만 역사의 진실을 읽어가는 사람에게는 소중한 씨앗. 소중한 씨앗. 이게 우리의 결단이나 노력으로 이런 세계가 열리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실제 세계를 만날 때 이 전환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말씀 만나기는 interactivity, 침노를 해보갑니다. 불안과 두려움의 자리에서 그래서 이건 못 지킬까 봐 벌벌벌 떨던 나를 훌쩍 넘어서 지존한 세계로, 더 높은 이상과 꿈의 세계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걸 하기 위해서는 딱 한 가지가 필요합니다. 말씀이 권능으로 임해야 됩니다. 내가 이해하는 말씀, 내가 해석한 말씀, 내가 내 지식 삼은 말씀, 그게 무슨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납니까? 에스겔서 우리 같이 했죠? 기억나시죠? 이스라엘의 회복이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여기 여호와는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 권능으로 임했습니다. 그때 뼈들에게 대언할 수 있습니다. 이 거짓 사회, 이 음란하기 짝이 없는 세상, 이 부조리하고 불의하고 내가 모든 걸 가졌다 해도 한 가지라도 제대로 건질 것이 없는 이 세상을 향해서 대언할 수 있습니다. 그때 정서적 동일화가 일어납니다. 말씀 내게 권능으로 임할 때 말씀과 나의 정서적 동일화가 일어납니다. 이걸 한 지체가 된다. 엄마와 아기는 정서적 동일화를 갖고 있어요. 생기가, 그 말씀의 생기가 뼈들에 들어가니 지극히 큰 군대가 되었어요. 문화적인 표현이죠. 가장 강력한 하나됨의 이미지가 그때는 군대였습니다. 그 메말라 흩어졌던 뼈들이 하나가 되는 역사가 그곳에 일어났습니다. 가짜 감정, 가짜 욕망, 가짜 모방이 어디에서 사라지는가? 가나다라 읽기입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에고를 내려놓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자마자 알려고 달려드는 것도 아니고, 말씀을 읽자마자 내가 이해해가지고 내 지식으로 삼으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말씀 앞에 내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 아니고, 내가 아는 것이 아니고, 그냥 말씀은 말씀, 나는 나로 있는 것입니다. 이 에고 내려놓기에서 얼음장이 깨어집니다. 우리는 다 얼음장을 갖고 있는 것 아세요? 우리의 감정은 물결 같은 거예요. 일어나고 쓰러지고요. 그런데 이 가짜 감정은 쓰러지지가 않아요. 사람이 미울 수 있죠. 그때 미웠어요. 돌아서서 다시 볼 때는 미울 필요가 없죠. 그런데 싫은 채로 얼어붙어 버려요. 거짓이기 때문에. 왜 얼음장으로 만들어요? 상처가 싫어서. 이게 물결일 때는 돌을 던지면 돌이 바닥까지 들어가요. 이 물결일 때, 감정이 살아있을 때 누가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면 내 존재의 밑바닥까지 느껴요. 얼음장을 만들어버리면 바깥에서는 뭐를 했을지 모르지만 내 안에는 들어오지 않습니다. 아픔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사랑의 문제, 의의 문제,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우리 가슴을 얼음장으로 만들어놨습니다.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에고를 내려놓으면서 금가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쩡, 쩡, 나의 허상, 나의 허위가 깨어지기 시작해요. 아파도 괜찮아요. 아픔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아플 때 나 혼자라는 게 문제예요. 같이 아파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아픔을 이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픔에서 자유해요. 자유할 수 있습니다. 병이 낫고 귀신이 물러갑니다. 그 아픔을 틀어지고 있으면 그 어둠 속에서 온갖 것들이, 말씀이 운행 역사해야 될 우리의 심령에 혼돈과 공허와 허감의 깊은 것들이 이슬 후비고 댕기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들어와서 눈치로 배운 거 아니세요? 제대로 배운 거 하나 있습니까? 삼위일체 하나? 아니 구원, 우리 다 구원 받았다. 구원 하나 정확하게 그 실제를 내가 알고 또 나누어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사람 앞에서는 그 정도면 충분하니까. 바로 그 교회에 들어와서 눈치로 배운 남의 것, 타인의 것에 말씀에 인격적 심노가 임해서 내 가슴에서 내 고백이 피어나 나를 자유케 하고 나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